초등의 4년차 과목입니다. 4년차 과목 중에서 Git, 리눅스 과목, 스크립트와 동시에 진행하는 Git 과목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4년차 수업이니까 이전에 1년차, 2년차, 3년차 수업을 밟고 온 것을 가정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에 쓰이는 교재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프로Git, 프로Git 제2판입니다. 세컨드 에디션. 한국어 버전도 있고 영문 버전도 있습니다. 수업은 영문 버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글 버전이 있으니까 이 한국어 선택해서 혹시 해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국어 버전을 참조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영문 버전을 기본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수는 약 100개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Git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Git을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습자 여러분들이 평생 옆에 두어야 할 툴 중에 하나가 Git이니까 이왕 하는 거면 깊이 있게 다루는 게 낫겠다 해서 처음부터 깊이 있게 다룹니다. 왜냐? 어차피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해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Git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버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서 우리가 구글 문서 작업을 그동안 계속 한 3년 이상 써왔었잖아요, 그죠? 구글 문서 작업할 때 보면은 여러 명이 하나의 문서를 같이 공동으로 수정하기도 하고 편집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이제 근데 그걸 이제 프로그램 코딩 측면에 적용돼 있는 것이 Git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뭐 혼자라 하더라도 혼자서도 잘 쓸 수 있지만은 가장 큰 효과적인 것은 여러 명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진행할 때 코딩 작업을 동시에 다수의 장소에서 진행할 때 서로 얽히지 않고 실타래 얽히듯이 얽히지 않고 말끔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코딩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